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파티풀 역할 플레이를 진행하는 게임이다 보니 파티플레이 장비 세팅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준비해본 PVE 파티플레이 장비 세팅 추천 가이드 영상입니다. 많은 세팅이 존재하는 알비온이다 보니 참고하시면서 여러가지 플레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귀족 탱커입니다. 탱커는 두 가지 정도 세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어구는 두 세팅 모두 판금 계열, 머리는 병사 헬멧, 갑옷은 가디언 아머, 신발은 나이트 부츠, 망토는 브릿지 와치를 추천드리며 무기의 경우 인큐버스 메이스와 K-티프 방패 조합, 일반 메이스와 음용한 지팡이 조합이 존재합니다. 인큐버스 메이스와 K-티프 방패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앞라인 탱킹을 진행하는 탱커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패는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하시면 되리라 생각되며 인큐버스 메이스의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메이스와 음흉한 지팡이 조합으로 CC기를 걸고 옆에서 딜을 넣으라고 재촉할 수 있는 세팅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분위기의 탱커로서 CC기 연계만 잘한다면 안정적인 모습까지도 확인할 순 있지만 원거리 몹들이 많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세팅이기도 합니다. 일반 메이스와 음흉한 지팡이 플레이 영상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힐러입니다. 힐러는 세팅에 따른 플레이 변화는 크게 없으며 손에 맞는 무기를 쓰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방어구의 경우 머리는 판금 계열 그레이브 가드, 갑옷은 천 계열 드루이드 로브나 컬티스트 로브, 신발은 스토커 신발이나 끈기의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무기는 퀘스팅 속도를 감안하여 한손 무기를 추천드리며 홀리 스태프, 네이처 스태프 두 가지 계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E에서는 홀리 스태프의 사용이 좀 더 안정적인 면을, 네이처 스태프는 주로 PVP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홀리 스태프 계열은 일반 홀리 스태프나 라이프 터치 추천드리며 네이처 스태프는 드루이드 스태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너무 힐량이 벅차신 분들 혹은 홀리와 라이프 터치 세 번째 스킬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 디바인 스태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망토는 리머스트 끼시면 되리라 보이며 돈에 여유가 되시는 힐러분들은 할로우폴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힐러의 플레이 스타일은 무기별 크게 다른 건 없다 보니 간단히 할로우폴 활용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러 세팅입니다. 파티플레이 딜러 세팅은 그 이전 영상에서 사용하시던 솔플 세팅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파티플레이 사냥에서는 마법 계열 무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법 딜러는 블레이징 스태프와 퍼마프로스트를 추천드리며 장비 세팅의 경우 머리는 두 가지 무기 모두 천계열 왕실 두건 혹은 드루이드 두건, 갑옷은 블레이징은 왕실 로브나 드루이드 로브, 퍼마프로스트는 스콜라 로브, 신발은 두 가지 무기 모두 끈기의 신발이나 스토커 신발, 망토는 모르가나 추천드립니다. 원거리 딜러 무기로서는 바돈 보호가 효율이 좋아 보이며 사용해보지는 않아 간단히 세팅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머리는 가죽계열 어쌔신 후드, 에너지 부족 시 천계열 드루이드 두건, 갑옷은 가죽계열 왕실 재킷, 신발은 천계열 왕실 신발 혹은 저렴한 가죽계열 신발 추천드립니다. 아발론 무기 중 양손알 미스트 피어서는 좋은 딜량을 보여주며 마법 무기 던송 역시 나쁘지는 않아 보였으나 아발론 무기는 돈에 여유 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뎀네이션 스태프, 브림스톤 스태프, CG 보호 등 파티플레이에서 활약하는 무기가 존재하니 여러가지 활용해보시고 좋은 무기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건 왜 이렇게 비싼건가요? 아발론 무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티풀 역할 플레이 장비 세팅 가이드였습니다.